지금 시간이 아침 4시 54분. 출근 준비를 마치고 보통 저는 아들에게 그려줄 그림 한 장씩 그리고 출근합니다. 한 1년쯤 됐어요. 이것도 아침마다, 원래 회사로 이직한 지가 1년이 돼가는데 그 전에는 아침마다 아들하고 밥을 먹고 얼굴을 보고 배웅을 해주고 출근했었는데, 요즘에는 일찍 출근하는 바람에 얼굴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을 보니까 편지 써달라고. 그래서 매일 편지를 쓰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저만의 편지죠, 이 방식은. 그래서 아들한테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추억이나 아니면 그 전날 어떤 재밌는 걸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남겨주고 합니다. 그림 일기죠, 일종의. 그런데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좋았던 추억들을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곧 출근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 오늘 좀 빨리 준비했네요. 한 5시 한 15분 정도에 나가면 될 것 같은데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냥 제 개인 얘기나 좀 해보고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물론 저도 쉽진 않지만, 언젠가 아들이 이제 아빠를 추억하면서 아, 아빠가 이런 걸 나한테 그림을 그려줬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그림들을 보면서 본인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또 좋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저도 이게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그려서 저도 좀 놀랬고,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또 좋은, 정말 아들한테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아침에 이제 보지 않는 날이면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침 출근하는데 아들이 저를 배웅을 해줬어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 일찍 눈을 떴고, 또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돼서 시차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웅을 해줬기 때문에 어제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오늘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한 5분 정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산셋인데 해가 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저희가 세 가족이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길게 그림자가 졌던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괜찮나요? 책상이 좀 지저분하지만 다시 좀 화면을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휴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자기개발, 자아성찰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어요. 물론 비행기 가는 내내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오는 비행기에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시간은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번 휴가는 나한테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당신들도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휴가를 최대한 사용을 하고 그걸로 좀 리프레시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는 비행기에서 책은 아니고 강의를 좀 봤어요. 강의를 보고 이거는 쓸 정의가 없어서 저의 항공권 출력해놓은 종이에다가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습관을 한번 가져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일으키는 습관을 만들어보자. 결혼은 뭐 창업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김미경 강사님께서 강연을 했던 건데 제가 이제 공감한 건 몇 개를 적어봤어요. 비행기가 어두워서 그냥 안 보인 상태로 적었기 때문에 글씨가 줄이 안 맞습니다. 원래 글씨도 이쁘진 않아요. 결혼은 창업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뭔가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이제 놓을 준비하자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내 모습도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놨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60대 중반이 되면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자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많은 투자를 합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애들한테 투자를 하고, 나이 들면 또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하지만 애가 나가고 나서는 또 돈이 모일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투자를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나의 삶을 살자. 그래서 인생의 스케줄을 만들어보고, 저는 이걸 몇 가지 나눠봤는데, 악기나 음악, 제가 원래 피아노를 되게 쳐보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쳐줬을 때는 재미없다고 안 쳤다가 이제서야 좀 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 10년 이상 파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그걸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하는 것보다는 또 좋아하는 걸 더 잘 해보자는 걸 하고, 그로 인해서 두세 개의 직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인공은 비틀비틀해서 제가 이제 그거는 또 정의를 접어가면서 줄을 안 보이는데 줄을 쳐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했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이 자기 남편한테 뭔가 사업을 하려면 기획, 개발, 운영,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걸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번 이상 수정을 하고 내가 100살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다, 여행은 없다, 인생을 정직하게 해야지 된다, 운이 작용하지 않는다. 사실 젊었을 때는 부모 찬스도 많았고 또 운이 좋아서 많은 걸 읽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점점 준다. 진짜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야지 많이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가지고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 그리고 나에게 투자를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뭘 해볼까라고 이제 적어본 거예요.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40대 중반을 시작을 해서 60대를 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미라클 모닝을 하고, 그날 무엇을 할 것인지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또 앞으로 뭘 할 것인지 만듭니다. 그리고 건축,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적어놨고요. 영어, 이번에 또 하와이를 갔다 오면서 또 느꼈는데 진짜 영어는, 제가 하는 영어는 영어가 아니다 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적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프로그래밍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뭐 아주 잘하진 않지만 뭐 소소하게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근데 저를 좀 더 디벨롭을 시켜서 제가 멋진 프로그래머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디자인도 건축하고 디자인이 좀 연계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사실상 건축이라는 게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더 디테일하게 가면 공사 관련되는 부분들, 또 사업 계획 관련되는 부분들, 뭐 수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게 더 많은데, 나중에 제가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에 대한 것도 더 신경을 많이 써보자는 차원에 적어놨고요. 제가 말을 솔직히 잘 못해요. 지금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혀가 짧아요. 그래서 약간 말하는데 좀 주저함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해보자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스피칭 관련되는 것들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책을 한번 써보자,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최종에는 책까지 가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확장을 시켜서 자격증까지 따볼 수 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그게 되겠죠. 가급적이면 국가 자격증을 따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건축사가 있긴 하지만 건축사도
솔직히 너무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그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되게 고통의 시간을 많이 겪어서 다시는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제가 먹고 살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미래를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한두 개 정도 더 따서, 좋은 자격증을 더 따서, 아니면 뭐 이게 자격증이 뭐 좋고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격증을 다 따보고 준비를 해보면 제가 100살까지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들도 제가 60살이 되면 이제 그때서야 20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또 따보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5시 6분, 10분 뒤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버스는 확실히 시간이 더 걸리고 지하철이 제일 빨라서 화면을 넘길게요. 지금 시간이 5시 6분입니다. 이제 10분 후에는 출근을 할 거고,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철을 5시 30분 걸 타고 오늘은 봉은사역에 가서 운동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조금 일찍 한 8시 반 정도에 사무실 도착을 해서 커피 한잔 사들고 도착을 해서 오늘 할 일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 오전부터 회의가 있어요. 외부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또 우리 팀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좀 같이 보고, 그리고 저도 좀할걸좀 찾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루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한 달도 빠르고, 1년도 빠르고, 하루도 빠르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나의 시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나의 시간을 써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가는 길까지만 이따가 한번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매미가 울고 있습니다. 여름이 한창이고 내일이 봄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매미도 더 이상 울지 않을 겁니다. 짧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저렇게 울면서 상대를 찾고 또 후손을 만들고 또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좀 장황하긴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면 언제나 죽는 거고, 그 매미한테 일주일의 시간이 저희한테는 7, 8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떤 또 인생을 살고 후손들한테 어떤 걸 남겨줘야 될지, 그 전에 또 제가 잘 살아야겠죠, 제가. 제가 잘 살면 부모님도 잘 살 수 있고, 자식들도 잘 살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겁니다. 출근을 하고,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